지난 오현호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네. 시험대에 오른 지가 오래됐고,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온 지가 오래된 사람이라고 봐요. 네.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적어도 성남시장 할 때부터, 네. 그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계약을 하고, 또 앞으로 더큰 일을 하고 싶은데, 네. 돈을 한 푼이라도 먹었다가는 그걸 못한다. 네. 그때 이미 뭐 박근혜 정부가 온갖 걸다 맞습니다. 뒤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벌써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저거 해서 구속이 구속이 됐겠죠. 됐겠죠. 예. 그런. 아주 철저한. 그래서 이제 시험대에 올라왔고, 시험대 위에서 또더 극적으로 말하면 칼날 위에 서는 네.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이 예. 성남시장을 잘한다든가 도지사를 잘한다든가 국회의원을 잘하는 네. 수준이 아니고,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들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네.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천을 통해서 그 정치 역량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77.77%의 당원 지지로 네. 대표 만들었는데 뭐 예. 하고 있냐? 이재명이 어디 있냐? 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재명이 어떤 코너에 몰려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단식도 하고, 네. 또, 그 뭐, 칼 맞은 거야. 네. 자기가 계획해서 맞은 것은 맞은 건 아니고, 아니지만, 예. 하여간 칼 맞아서 네. 회복하는, 병원에 또 입원해 병원에 있고, 입원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은 또 느끼는 게 많잖아요. 생각하는 게. 네. 야, 내가 그때, 칼만 예, 없었다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 생각도 아유, 하고, 그럼요, 예. 여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예. 생각도 새삼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사람이 더좀 깊어지고 단단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이 와가지고 당대표의 최대 권한이 그거 아닙니까? 공천권 아니에요. 네. 이 공천을 물론 당대표 혼자 한건 아니고, 네.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교수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네. 전략공천은 또 안규백 의원이 맡아서 했고, 하지만은 크게 봐서 이재명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이번에 이 당을 바꿔놓겠다 네. 하는 결의를 했고, 당원들이 열화 같은 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된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이기 촛불 정부를, 이제 조국 교수처럼 야, 3년은 길다 뭐 이렇게 대놓고 나가기는 어려워요, 지금 네, 나라 예. 대표가. 예. 그러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같은 보십니까? 마음이고, 예. 그 같은 마음이라는 걸 여기저기서 비치고 네, 다녀요, 요즘 보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조국 교수는 그렇게 말만 하면 되지만은 예, 여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들한테, 아, 저 사람이면은 이기 촛불을 정부를 이끌고 네. 성공하는 정부가 되겠구나. 우리 민생 문제도 그뭐 한국 자체만의 힘으로 뭐 하는 데 네. 한계가 있지만은, 예. 그러나 아무리 회사 같은 게 어려워도 예.
CEO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술만 먹고 다닐 거 하고 네. 일머리를 아는 CEO가 챙겨나가고는 그건 또 아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림을 저희가 잘 챙겨주려는 신뢰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제가 보기에 살림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똑부러지게 한 걸 이미 성남시장에서 예, 예. 경기도에서 보여줬죠. 그 점에서는 예. 김대중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경험도 더 많고 네. 살림한 경험도 더 많고 또 하나는 뭐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는 아마 최초로 경제를 네. 아는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은 경제는 알지만 금융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뭐 3% TV나 네, 네, 네. 맞아요. 예, 예. 봐도 네. 금융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금융이라는 게 예. 국제 금융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아마 더 공부를 해야 하고 예.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뭐 그것도 할 거고 네.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는 네. 문제는 아직까지 얼마나 연마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대통령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그렇죠. 예, 대통령의 확신이 없으면은 무슨 저 주변에 누구의 말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확신이 있고 또 훌륭한 보좌진을 네. 갖추고 있을 때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볼 문제고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러시아 대사했던 위성락,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박선원 이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뭐 외교안보 쪽에서는 뭐 대체로 이제 이분들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기를 사실상 자주파라기보다는 동맹파에 가깝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스스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노선보다는 미국에 의존해서 풀어야 된다는 노선에 가까운 분들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들이지만은 네. 그분들이 자주파인지 동맹파인지 그런 것까지 내가 잘 몰라요. 예.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하는 능력 이게 네.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